존경하는 52만 3천 논구민 여러분, 최인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부처주와 노구가 많으신 오승로 구청장님과 162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 1, 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관련 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적발 건수 및 내역 조치 사항 등 집중 점검 결과를 보면 PPT 자료에서 보듯이 영업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서 집합 금지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유흥업소 3건, 기본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과태료 150만 원과 집합금지 2주 처분을 받은 일반 음식점 한 건, 현장 개도 1, 2차 후에도 2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적발돼 집합금지 2주 조치를 당한 일반 음식점 두 건, 22시 이후 영업을 계속하다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서 주의 조치 위반, 즉 현장 개도 조치를 당한 35건, 홀 영업 금지 위반 15건,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위반 40건, 마스크 미착용 25건, 테이블 거리 두기를 안 하거나 숙의 명부를 미기재한 기본 방역 수칙 위반 25건 등 보건 위생 관련 업종에서 고발, 과태료, 집합 금지 2주, 현장 개도 등 총 146건의 행정 조치를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및 PC방, 체육시설, 종교시설별로 위반 적발 건수 및 내역 조치사항 결과 자료를 보겠습니다. PPT 자료에서 보듯이 방역지침 위반 건수를 보면 노래연습장 8건, PC방 10건, 체육시설 2건, 종교시설 1건 등 총 21건이 방역지침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3일 당구장 1개소와 교회 1개소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2건, 21시 이후 또는 22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 처분 조치를 취한 7건과 과태료 1차 부과 후에도 영업 중단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영업을 하다 계속하다 적발된 한 건 등 총 8개 노래연습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 없는 좌석에서 음식을 섭취하다 경고조치를 당한 한 건, 22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인 3건, 과태료 150만 원 처분 2건, 특히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적발돼 영업 중단에 대한 경고 조치를 당한 4건 등 총 10건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보면 평균 68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노원구도 1일 최소 6명에서 최대 13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발생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는 국민들은 처벌이 가벼워서 방역 지침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청장님,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내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정명령 위반, 방역수칙 미준수 등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4차 유행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